먼저 크림 스킨을 발라줄게요. 이걸로 하얀 뽀얀 크림인데 물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. 촉촉하구만. 그 다음으로는 레디언시 크림. 레디언시 크림을 더 발라줘요. 잡티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피부가 하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. 제가 원래 비타민C 크림을 잘 못 바르거든요. 근데 레디언시 크림 얘는 비타민C인데도 제가 잘 바를 수 있게 되게 저자극이에요. 이상하게 원래 비타민C만 발랐다면 되게 얼굴 빨개지거든요. 얘는 그러지가 않아서 신기하더라고요. 조지야 보여줘야겠다 여러분들한테. 조지야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? 얘 올라있으니까 좋아? 조지야 신경도 안 쓰네. 그래 난 영상 찍고 있을게. 놀고 있으렴. 아주 반짝반짝 쫀쫀해졌어요. 그 상태에서 화장을 하면 아주 잘 먹잖아요. 오늘은 선크림 무엇을 바를까요? 오늘의 선크림은 이거 발라야겠다. 오늘 바를 선크림은 더랩바의 블랑드 거 올리고 히알루론산 선 에센스 이거를 바를게요. 얼굴이 하얘지지가 않는 선크림이라서 화장을 쫀쫀하게 먹고 싶은데 화장이 너무 하얘 보이고 싶지 않을 때 되게 손이 많이 가요. 오늘은 화장을 이걸로 해볼게요. 에스티로더의 파운데이션.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1W1 본 컬러예요. W가 웜톤이고 0에서 2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어두워져요. 필리밀리 이거 브러쉬로 화장을 해줄게요. 저희 집에 지금 친구네 집 고양이가 잠시 놀러와 있거든요. 친구가 이사를 해서 저희 집에서 잠시 하루 정도 있다가 데려가기로 했어요. 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파네. 똥 싼 것 같아. 냄새가 약간 똥 냄새 같은 냄새가 나. 개똥 냄새 같은데? 냄새 별로 안 좋다, 진짜. 고양이 똥 냄새 별로 안 좋네요. 버블헤어 파운데이션 요거가 진짜 요 브러쉬로 발라서 제가 오늘 좀 꼼꼼하게 잘 발렸는데 요렇게 안 하고 그냥 손으로만 해도 되게 커버력 있게 밀착력 있게 돼서 되게 좋아요. 마스카라도 좀 덜 묻어나고. 아 이게 엄청 건조하다고 유명하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바를 때는 그렇게 건조하지 않고 바르고 나서 이게 갑자기 완전 매트해지는 느낌이에요. 바를 때만은 그냥 손으로 막 문질러도 될 만큼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. 지금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고 왔습니다. 파운데이션을 되게 쫀쫀하게 잘 먹었죠. 확실히 선크림 같은 거 베이스를 쫀쫀하게 먹으면 아무리 이렇게 더블헤어라도 촉촉하게 표현이 돼요.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는 이거로 로라메르시에 루즈 파우더로 해줄게요. 이거는 제가 시코르에서 그 미니미 버전이 팔잖아요. 그거를 샀어요. 근데 살짝 후회 중이에요. 큰 거 살걸. 작아서 좀 쓰기가 불편해요. 저는 이제 파우더를 보통 이렇게 눈썹 부분에 그다음에 눈 부분에 이렇게 잘 해줘요. 왜냐면 이렇게 해줘야 눈썹도 잘 안 지워지고 아이섀도우도 뭉치지 않고 잘 지워지지가 않거든요. 쌍꺼풀이 없고 눈 쪽이랑 눈썹이 되게 빨리 지워져서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돼요. 그냥 파우더들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데 이렇게 비싼 거지 했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입자가 되게 고운 것 같아요. 입자 곱고 발랐을 때 조금 막 건조하게 막 매트하게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아 이래서 이렇게 다들 비싼 걸 쓰는구나 싶었어요. 딱 몰라도 베이스는 진짜 비싼 거가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의 아이브로우는 무엇을 할까? 오늘의 아이브로우는 우드버리의 아이브로우를 쓸게요. 요거는 제가 요새 저희 매장에서 되게 제가 잘 팔고 있는 아이브로우예요.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대면은 이렇게 얇게 브로우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꼬리 빼기가 쉽고 좀 세심하게 그리기가 편해요. 이 색깔이 조금 어둡게 나와서 아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색은 아니어서 저는 손이 엄청 잘 가진 않아요. 아쉽게도. 먼저 눈썹의 아랫부분부터 틀을 잡아줘야 눈썹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윗부분은 살살 채워준다 생각하고 천천히 앞머리 부분도 일직선으로 잘 채워줍니다.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된 부분 위주로 정리를 조금씩 해줘요.
반대면도 해줄게요. 반대면도 아래부분부터 먼저 틀을 잡아줘야 진짜 쉽게 쉽게 그릴 수 있고 좌우 대칭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. 그 다음에 채우고 윗부분도 수평하게 잘 앞쪽을 채워줍니다. 덜 채워진 부분을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살살 채워주면 자연스럽게 채울 수가 있어요. 정리는 스크류 브러쉬로 샥샥 해주면 자연스럽게 결을 살릴 수가 있지요. 오늘은 브라운 웜웜한 화장을 할 거기 때문에 브로우 마스카라로 살짝 톤을 바꿔줄게요. 릴리바이레드 거가 좋았던 게 얇게 되어 있어서 눈두덩이에 잘 묻어나지가 않아서 좋아요. 그 다음 노즈 쉐딩을 해줄게요. 이번에 르부아라는 곳에서 새로 산 브러쉬인데 천연모라서 그런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발색이 되더라고요. 되게 만족스러웠어요. 아이섀도우로 베이스를 넓게 넓게 깔아줄 거예요. 색깔이 거의 큰 차이가 없죠? 근데 이걸 깔아놔야 확실히 그 위에 톤들이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발색이 되어서 꼭꼭 깔아주고 있어요. 밑에도 베이스를 살짝 꽁 깔아줄게요. 눈 찔릴까봐 살짝 무서워.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되는 컬러를 넓게 넓게 아래 부분에서 좀 더 뒤쪽으로 가깝게 음영을 깔아주세요. 뒤쪽으로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눈이 길어져요. 그렇죠? 아래 부분도 살짝 뒤쪽에 가깝게, 그 다음 광대 쪽에 가깝게 깔아주세요. 아이라이너 섀도우는 롬앤 거를 쓸 건데 먼저 눈을 떴을 때 눈이 좀 더 길어졌으면 하는 부분에 더 진하게 먼저 탁 음영을 두세요. 그 다음 앞뒤로 음영을 살짝살짝 풀어주면 눈 떴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이 진짜 길어 보이게 보이죠. 이제 반대면도 해줄게요. 눈 떴을 때 눈이 요만큼까지 길어지고 싶다 하는 딱 그 부분까지 가장 진하게 발색을 해준 다음에 양옆으로 음영을 살짝살짝씩 풀어주세요. 그 다음 삼각존에는 요 색을 다시 한번 칠해줄 건데 눈 끝부분까지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살짝 여유를 남기고 칠해줘야 눈이 더 시원해 보여요. 그 다음 펄 섀도우를 눈 앞머리 쪽에 펴주고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. 왕큼 글리터를 발라줄 건데 요거는 무조건 손으로 해야 눈 컬러림이 거의 없고 밀착력이 더 높아요. 엄청 화려하잖아요.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넓게 넓게 발랐는데 조금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놀랐어요. 아이라이너는 검은색으로 그려줄 건데 아까 음영을 줬던 부분에 살짝 얇게 그려줬어요. 반대면도 이제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얇게 그려줬어요. 눈이 살짝 짝눈이라서 좀 달라 보이는데 아이라인을 그려준 그 경계선 부분을 검은색 섀도우로 펴줬어요.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. 뷰러를 해줬어요. 바짝 올라갔죠? 뷰러가 진짜 생명이에요. 그 다음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전체 속눈썹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 속눈썹을 발라주는 편이에요. 끝부분만 살짝 해서 집게로 아이라인을 그려준 부분에다가 마치 여기까지가 내 눈인 것 마냥 붙여주세요. 눈이 더 길어 보이고 자연스럽죠? 하다가 귀찮아서 손으로 했는데 아이고 손으로 하니까 잘 안 돼서 집게로 다시 한번 쭉 집어줬어요. 자연스럽다. 자 그러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요번에 새로 샀던 에스쁘아 마스카라로 샤샥 그려줄게요. 지그재그 지그재그 뿌리부터 촉촉촉 완전 자연스럽고 완전 길어졌죠? 그 다음 이런 네모네모한 브러쉬로 이제 애교살 부분을 살짝 그려줄게요. 딱 이 부분부터 먼저 발색을 시켜줘야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. 눈 앞머리 부분부터 하면 완전 부자연스럽거든요. 완전! 그 다음에 눈 아래 부분에도 중앙 부분 위주로만 살짝 손으로 발라주면 됩니다. 그러면 더 화려해 보이고 좀 더 튀어 보여요. 그 다음 블러셔는 이제는 단종된 칸골 블러셔. 메이크메이크랑 콜라보했던 건데 광대 쪽 위주로 살짝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. 베이스 색이라서 거의 티가 안 나요. 릴리바이레드 댄스 에디션을 샀던 건데 이거는 펄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만 발라주면 은은하게 윤광이 가요. 그 다음 레어카인드에서 쉐딩을 이용해서 턱을 팍팍 깎아줍시다. 저는 좀 V라인 됐으면 좋겠어서 여기 턱 부분부터 먼저 해주고 남은 걸로 사각턱 부분이랑 광대랑 관자놀이, 이마 요거까지 점점 천천히 올라가는 편이에요. 와 쉐딩하니까 진짜 조금 더 정리가 됐죠? 그 다음 하이라이터.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 요거는 이렇게 펜브러쉬로 살짝살짝
조그만한 부분 위주로 해주면 더 자연스러워요. 그 다음 눈썹 부분도 절대로 까먹어서는 돼요. 여기를 해야 진짜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. 이제 조금 더 넓은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볼이랑 반짝반짝 해주는 것만, 턱이랑 그 다음에 이마까지 해줬는데 이마는 안 찍었네요. 요즘 꽃은 투쿨포스쿨 립인데 완전 누리한 컬러예요. 지금 샤샥 발랐는데 엄청 완전 느끼해져. 제 입술보다 누디. 근데 이게 페리페라나 3C처럼 완전 매끈매끈해주게 하고 각질 모양이 없어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먼저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 입술 중앙에는 로레알의 119번을 살짝살짝 하고 음파음파를 해줍시다. 그러면 입술이 정말 예뻐 보이게 요리요리하게 표현이 돼요. 절대 그 누디한 하나만으로는 입술이 너무 죽어보여서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음영을 살짝살짝 섞어줍니다. 그 다음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로 이 입술의 윗부분에만 살짝 발라주면 입술이 자연스럽게 반짝반짝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헤어를 끼고 이렇게 예쁜 척하는 게 조금 웃기네요. 앞머리! 으악! 앞머리 너무 이상하네요. 마음에 안 들어서 입술이 대빵 나왔어요. 오늘의 메이크업 영상은 이렇게 끝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